안녕하세요, 슬리핌입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되게 신청을 많이 받았기도 했고, 그리고 제 책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상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제 책상의 전체 샷이고요. 그럼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에는 제 스탠드가 있어요. 이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미키마우스 팔찌가 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인데요. 일단 여기에는 제가 자주 쓰는 펜들이 있고, 이거는 가오나 신형,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집에 와서 공부를 할 때 학교 필터 꺼내서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쓰고 있어요. 샤프나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롯데 워터파크 가가지고 먹었던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 코코팜에다가 사이다를 탄 느낌이랄까? 하여튼 진짜 맛있습니다. 꼭 사드셔보시길. 그리고 이거는 제가 베스킨라빈스 갔다가 이렇게 컵이 이렇게 4개로 해가지고 세트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샀는데 통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럼 옆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는 제가 만든 이렇게 레고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거울이에요. 유닛해가지고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놨고, 그리고 이거는 그 아트박스에서 주고 산 건데, 여기에는 이렇게 마카롱 이렇게 이어폰 케이스가 있어요. 안에는 이렇게 이어폰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가위랑 풀이 있고요. 여기에는 마스킹 테이프가 있고, 이거는 이거 셀리랑 도라에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일단 여기에는 제가 모은 리라코마 시간들이 있고, 이거는 제가 그 뽑기 뽑은 건데 고테타마 시리즈를 뽑았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포스트잇이랑 화이트랑 제가 만든 성운이랑 가랜드랑 테이프랑 그 제가 수학여행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이렇게 밑에 소개는 다 끝이 났고요. 위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는 제가 지원이님 영상을 보고 만든 투두리스트랑, 제가 트와이스 팬이기 때문에 트와이스 이렇게 사진을 붙여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카카오 브랜드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조배터리 통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보관함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제가 꾸민 돌리 페이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는 이렇게 이슬톡톡 병이 있어요. 이거는 술인데 병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 밑에는 프링글스 통이랑, 이거는 아까 보셨던 저런 구테타마와 같이 뽑기에서 뽑은 건데 이렇게 장식을 해두고 있고, 이거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저 색연필 원래 통이 이건데 제가 따로 빼놓은 거고, 밑에는 좀 자주 안 쓰는 그런 펜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책상에서 이렇게 위를 보시면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더러운데, 여기는 잘 안 보이는 곳이니까는 좀 더러운 미술 명품들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사인펜이나 파스텔, 크레파스 그런 거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제 책상 밑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이렇게 제 의자가 있어요. 이거 구매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의자랑 책상을 같이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고, 이거를 1학년 때 구입을 해가지고 가격이랑 구입처가 기억이 나지 않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모닝글로리에서 산 과일 방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선들이 있고, 여기에는 제가 한때 미니어처 했을 때 썼던 미니어처 용품들이랑 포장용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과학용품들이랑 다이소 종이가방이랑 아트박스 종이가방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필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상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은 거의 서랍에 넣어놓는 편이라가지고 서랍이 굉장히 더러워요.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더러운데 보여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저기에는 제 가방이랑 여기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책상 소개가 끝이 났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